저는 38년 4개월을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한 평생 교사입니다. 제 모든 것을 강원도에서 교사로 재직한 것이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게끔 도와주신 우리 강원도 교육가 족하고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강원교육이 타시도 사람들을 강원도로 이끄는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 지역의 인구 감소 위기를 가장 빠르게 체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육청입니다. 도내 학생 수가 2022년 16만 명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학생이 줄어드니 당연히 도내 유초, 중, 고등학교 수도 2022년 995개 교로 1천 선이 멀어졌습니다. 학생이 없어 학교가 문을 닫고 학교가 문을 닫으면 학교를 찾아 지역민이 떠납니다. 결국 우리 강원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근본적 원인은 학녀 인구의 감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 강원 교육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한 수도권과 대도시의 편중된 공공 인프라의 지역적 차이가 강원 학생에 대한 교육적 차별과 구조적 불공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지금 우리 강원 교육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가장 봉들인 특례가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특례와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특례입니다. 우선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특례를 통해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철원과 같은 접경 지역에는 분수산업 특성화고를, 산과 숲이 많은 인재 같은 곳에는 산림 마이스터고를 신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특례로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해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강원교육을 찾아 타시도의 학생과 그 가정까지 강원도를 차지하게 하는 것이 강원 유학 프로그램입니다. 이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농어촌 유학 특례가 포함된 만큼 강원도 인구 유입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의 학력부터 제대로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 때문에 강원도를 떠나는 일이 줄어듭니다. 우리 교육청이 학력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기초 기본 학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게 책임지고 지원해 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 교육청이 강한 의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학력은 단순히 점수나 등급을 올리는 좁은 개념의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동기, 배우고자 하는 태도와 마음가짐부터가 학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학력은 운동이든 예술이든 기술이든 자기 꿈을 키울 수 있는 모든 것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우리 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 학생 삶의 배움의 힘과 성장의 동기를 채워주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미래 글로벌 도시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이 매력이다. 강원교육만이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개별화된 학력 지원,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조성으로 더 나은 교육을 찾아 강원으로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교육이 매력적인 강원의 미래를 전국에 내보이겠습니다.